1944년 여름, 동부전선이 붕괴되고 있었다. 초토화돼 매일 만 명이 죽어갔다. 베를린에서는 비밀리에 군사 반란 음모가 벌어졌다. 폭군인 히틀러를 노린 암살 음모였다. 그 결과 4명이 죽고 12명이 중상을 입었다. 그러나 폭군은 운 좋게 살아났다. 무자비한 보복을 맹세했다. 1944년 9월 법원 지하실. 다음은 나치스 수석 사형 재판관이 재판하는 모습이다. 그의 이름은 로렌드 프라이슬러다. 뭐냐? 네 진짜 아이 그가 모든 걸 처리했어요. 결과에 신경 쓸 필요가 없을 정도로 권력이 있었지요. 그는 악마의 화신이었어요. 악마 그 자체였죠. 스스로를 자제할 줄 몰랐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들이 아무리 윽박질러도 그냥 당할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출세주의자여서 다른 정권에서도 얼마든지 최고가 될 사람이었습니다. 정권의 대표자로 일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뚜렷한 자기만의 신조 대신 가치관을 정부에 맞추는 사람이었죠. 히틀러가 신조의 대상이었다. 그는 모두에게 복종을 강요했다. 그를 거부하는 자는 박해받았다. 30. Januar sind in Deutschland die Würfel gefallen. Und ich glaube nicht, dass die Gegner, die damals noch dann, heute auch noch lachen. 도저히 그 기분을 모를 겁니다. 내 얼굴이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누군가에게 뒤통수를 맞았을 때의 황당한 기분이라고 해야 할까요? 정부가 정한 합법적인 인종과 정치 표준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나를 무법자로 낙인 찍었을 때의 그 기분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겪어보지 않고서는 모를 거예요. 같은 민족임에도 열등하다는 이유만으로 4천 명을 무고하게 죽였다. 살기 등등한 이 변호사들은 병사였고 그는 몰인정한 장군이었다.
그가 과대망상에 빠진 가학자라는 걸 알고 두려웠어요. 사람들에게 사형 선고를 내린 뒤 그들이 벌벌 떠는 걸 보면서 오히려 쾌락을 느끼는 사람이었습니다. 눈을 가린 정의의 여인의 적은 독단적인 법률이었다. 무분별하게 사형 선고를 내렸다. 1914년 8월, 많은 젊은이들이 나라의 부름을 받아 전쟁터로 향했다. 20살의 법학도인 프라이슬러도 끼어 있었다. 그의 입대 증명서에 적힌 태도 및 근면 사항은 양호했다. 볼셰비키 기자들은 독일군 포로 중 가장 근면한 그를 포로 대표로 뽑았다. 소련 포로에서 풀려난 프라이슬러는 변호사가 됐다. 독일이다. 그의 눈에는 퇴폐적인 민주주의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혁명이 일어나길 바랬다. 드디어 위기가 닥쳤다. 바이마르 공화국의 위상이 땅에 떨어졌다. 프라이슬러는 오랫동안 바람직한 태도로 근면한 국가사회주의당의 당원이었다. 때로 당의 법률 고문으로 활약하기도 했다. 재미가 시작됐어요. 국가사회주의의 노동당원과 돌격대를 앞세운 좌파가 평화를 깨뜨리려고 했죠. 우리는 그들 중에 노랜드 프라이슬러를 엉뚱한 노랜드라고 비꼬아서 불렀습니다. 그는 자신의 버릇없는 돌격대원을 풀어주기 위해서 미친 듯이 변호를 해주곤 했습니다. 프라이슬러는 고향인 카슬에서 유력한 노동당원이 되고 싶었다. 변호사로서의 실력을 인정받았다. 형편없진 않았어요. 특히 정치적인 성향이 같은 사람을 대변할 때는 정말 눈부실 정도의 실력을 마음껏 발휘했으니까요. 법률가로서의 차지를 타고났다고 봐도 무방했습니다. 법의 테두리 밖에서 선거운동을 펼쳤다. 굳이 이기려고 할 필요 없어. 몰아내면 되라며 당원들을 격려했다. 프라이슬러는 히틀러의 측근이 되길 원했다. 1933년 히틀러가 정권을 잡았다. 수도와 지방의 모습이다. 그날 프라이슬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지금이야말로 시내 광장으로 돌진할 때다. 시내 광장으로 가서 갈고리 십자 깃발을 끌어올려 달았어요. 심지어는 고등 법원을 점령하려고까지 했습니다. 그 이유인 즉 법률가로서 사법에 관해 불만을 품어왔던 부분들을 직접 바꾸도록 지시하고 싶었던 거죠. 아무런 분쟁 없이 민주당의 후의를 포섭했다. 독일 국회의 권력은 축소됐고 독일인은 군복으로 갈아입었다. 법률가도 마찬가지였다. 프라이슬러와 같은 인물이 필요했다.
과거에 볼시비키자란 사실이 유일한 장애였다. 히틀러가 1933년에 총리가 되면서 정권을 잡은 이후에 프라이슬러가 그렇게도 열망하던 제3제국의 법무장관이 되지 못한 이유는 아주 분명했습니다. 그나마 아주 짧은 기간 동안만 법무장관으로 임명됐을 따름이었죠. 국가의 이로운 일은 무엇이든 합법이었다. 국회가 불태워졌다. 정의는 사라졌을지는 몰라도 재판관은 있었다. 국회 방화 심리는 나치당이 보여준 첫 번째 심리였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히틀러의 독일 제국이 법률까지 지배했을까? 재판장이 무죄라고 판결을 내리자 히틀러는 무죄 판결에 대해 굉장히 언짢아했어요. 그래서 1934년에 인민재판소를 만들었어요. 아마 1934년이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법원이 너무 관대한 게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겁니다. 그 후로는 정치 문제는 인민재판소에서 다루어졌습니다. 주로 정치범을 감옥서로 집어넣는 일이었다. 공산주의자, 노동조합원, 사회민주당원이었다. 새 정의의 보고자인 프라이슬러에게 이들은 반역자였다. 사람들이 말했어요. 조용히 해요. 안 그러면 다카오 집단 수용소에 끌려갈 거요 라고 말했어요. 수용소는 협박의 수단이었지요. 독일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집단 수용소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아주 끔찍한 곳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Der Nationalsozialismus ist Ausgangspunkt, Inhalt und Ziel des nationalsozialistischen Rechtsdenkens geworden. Und wenn ich mein Führer als einer ihrer ältesten Kameraden sage, durch die Beziehung des deutschen Volkes zu ihnen ist zum ersten Mal in der Geschichte des deutschen Volkes der Begriff Liebe zum Führer ein Rechtsbegriff geworden. 그런데 총통회라는 것이 그를 사랑했던 외임을 첫 희생자로 만들었다. 돌격 대장을 없앤 것이다. 다른 분야까지 획득할 기회였지만 전 법무장관인 슐라이츠가 절대 권력으로 가는 통로를 가로막았다. 살인 명령이 떨어졌어요. 어머니를 살해하라는 명령은 없었지만 그들은 방에서 떨고 있는 어머니를 보자마자 즉시 총으로 쏘아 죽였어요. 어머니가 증인이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야 나중에 아버지가 저항을 했다고 말할 수 있을 테니까요. 사실 집에 들어와서 아버지에게 당신이 폰 슐라이처요 라고 물은 뒤 아버지가 맞다고 대답하자 곧 총살했어요. 정의로운 재판관의 입을 막아버렸다. 그날 그루트 네르라는 젊은 변호사가 슐라이처 살인의 총체적인 내용을 정치 살인 파일에 기록했습니다. 저녁에 그 당시 법무장관을 역임하고 있던 프라이슬러가 그루트 네르의 집에 들러서 그 파일을 롭세라고 했었어요. 그건 정치 살인이 아니라 자살 행위라고 했습니다.
일방적인 모략이 사회를 정렬시켰다. 진정한 우두머리가 되기 위해 모두가 자신의 명령에 복종하기를 바랬다. 독일인을 숭배하고 인종을 차별하기 시작했다. 누구든 이 조각과 맞지 않는 자는 생존권을 파괴했다. 정신박약자를 선별해 법에 의해 처형했다. Alles Lebensschwache geht in der Natur unfehlbar zugrunde. Wir Menschen haben gegen dieses Gesetz der natürlichen Auslese in den letzten Jahrzehnten furchtbar gesündigt. Wer Unkraut verhindert, fördert das Wertvolle. Auch für Sie müssen gesunde deutsche Volksgenossen arbeiten. Wenn wir heute das große Gesetz von der Auslese mit humanen Mitteln künstlich wiederherstellen, dann stellen wir damit die Ehrfurcht vor den Gesetzen des Schöpfers wieder her. 악법도 법이었어요. 예컨대 모든 사이클 선수를 교수형에 처한다는 법이 있다면 재판관은 사이클 선수 모두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다는 뜻이죠. 정의를 무시한 채 이런 법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가장 큰 실수였어요. 물론 보복이 두렵기도 했죠. 희생자들도 두렵긴 마찬가지였다. 수십만 명의 독일인이 고국을 떠났다. 합법화된 테러를 피해 이민을 선택했다. 사회가 부패됐어요. 마치 독이 퍼지는 것처럼요. 아무도 믿질 않았지요. 이런 붕괴는 독일의 국가 공동체와 국민 간의 친밀감이라는 최대 목표를 내세운 정부에서 더욱 심했습니다. 제3제국은 좋아 보였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위협과 불신이 있었다. 프라이슬러는 학문을 넓히기 위해 여행길에 올랐다. 그러니까 1938년 말에 그가 모스크바의 한 재판장에 앉아서 소련 재판관이 어떻게 재판을 실행하고 선고를 내리는지 매우 진지하게 관찰하더군요. 모스크바. 교수형 선고를 즐기는 스탈린입니다. 이치고 идеологического, что когда-то в какой-то мере у некоторых из участников этого блока было, то давным-давно растеряно, утрачено, давным-давно исчезло, истлело в смрадном, отвратительном шпионском подполье. 전 포로 대표는 이 내용을 이해했다. 물론 히믈러 같은 사람은 그런 말을 좋아했어요.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프라이슬러가 100% 확실하다며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반면 프라이슬러는 그들이 판단력은 나쁘지만 확신에 차이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더는 갈 데가 없다고 했죠. 1939년 여름 여느 때와 똑같았다. 독일인의 얼굴엔 근심이라고는 전혀 없었다. 막 엄청난 일이 벌어질 참이었다. 히틀러는 전쟁을 치를 시기가 무르익었다고 판단했다. 9월, 국제법을 어기고 폴란드를 침략했다. 후방에서는 법률을 전시에 맞추었다. 프라이슬러는 법정이 정의의 기갑사단이라고 주장했다.
나는 총통인 아돌프 히틀러의 정치적인 병사이다. 블라이슬러는 종종 이렇게 말하곤 했어요. 카페에서의 테이블도 광신자에겐 후방 전선이었다. 경고를 무시하는 자는 누구든지 여기 단두대로 끌려왔다. 프랑스를 점령한 뒤 독재자는 권력의 절정에 올랐다. 국민들은 그의 추앙자가 되었다. 집단 히스테리. 그러나 모두가 감염된 것은 아니었다. 우린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서 히틀러 암살 음모를 짜야 했어요. 사태가 심각해지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지요. 히틀러가 성공하기 전에 실천으로 옮겨야 했습니다. 하지만 당장 그를 죽이는 건 불가능했죠. 히틀러가 6주 만에 프랑스를 점령하는 데 성공을 거두자 우린 그를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Im Mosaiksaal der neuen Reichskanzlei fand der feierliche Staatsakt für den verstorbenen Reichsjustizminister Dr. Gürtner statt. 출세주의자인 프라이슬러는 자기 법무장관의 눈독을 들였지만 히틀러는 그가 공산당원이었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그는 인민재판을 위해 솔선수범할 이 인물이 필요했다. 집요한 추적자라야 했다. 그는 기꺼이 추적자가 됐다. 그는 뭔가 배우는데 적극적이었어요. 물론 늘 이런 모토가 기초가 됐죠. 우리에게 해가 되는 모든 적은 반드시 없애야 한다. 적을 보호소에 집어넣고 수감시키고 집단 수용소로 보냈다. 의심가는 사람을 마구 잡아들였다. 그게 나치스의 법이었다. 국가 사회주의가 그렇게 짧은 시간 동안 급속도로 성장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의 목적에 맞는 법을 짜냈기 때문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소위 반역법이라는 법률이 있었죠. 이 법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가로막는 자를 사라지게 할 수 있었던 거죠. 또한 상당히 탄력적인 편이어서 반역법에 위배되어 재판을 받는 죄인이 누구든 법정이 원할 경우 얼마든지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었어요. 한마디로 만사형통법이라고 할 수 있었죠. 유태인처럼 그들의 모든 권리는 이미 오래전에 뺏겼다. 위험 한복판에 남겨진 사람들은 법적인 권리가 없었다. 1942년 봄 베를린의 반지에 있는 빌라에서 최종 해결을 위한 회의가 벌어졌다. 반유태주의자 법률가로서 가혹한 재판관인 로렌도 프라이슬러도 있었다. 법의 이름으로 사형하고
정의를 무시했고 연민을 저버렸다. 인종차별의 바탕을 둔 그들의 이성은 도덕성이나 윤리성, 세계 평화에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흑인은 절반으로 줄여야 하고 유대인은 말살시켜야 하며 노예는 인간 이하이므로 그들에게 정의라는 개념을 적용시킬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불법은 존재했다. 적의 라디오 청취는 위험한 일이었다. 일찌감치 말할 권리를 빼앗긴 터에 이제 들을 수조차 없게 됐다. 런던과 룩셈부르크 BBC 방송을 듣곤 했어요. 들키지 않게 창문과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전파가 방해받을 때까지 계속 들었죠. 종종 나치스들이 BBC 방송의 전파를 방해하곤 했거든요. 그 대신 사형이나 수감될 위험을 무릅써야 했습니다. 법정에 프라이슬러 앞으로 끌려온 자들은 거의 무방비 상태였다. 이는 대한 몇 배합시! 이제 nicht berufen, hier wie ein Urteil anzumaßen, nur dazu da sind, sich auf die Äußerung, ob die Verräter am nationalsozialistischen Großdeutschen Reich, damit unserem deutschen Volkssinn, darüber zu äußern, so wie es ihnen gebührt. 자백하지 않으면 고문을 당했다. 강압적인 신문은 게슈타포의 몫이었다. 전 77번이나 신문을 당했습니다. 맞지 않은 건 겨우 두 번뿐이었어요. 그것이 진정한 나치당의 정의였다. 오직 자신의 신조를 포기하거나 우둔한 척하는 자에게만 자비를 베풀었다. Dass mir persönlich verbrecherische Gedanken vollkommen fern lagen, dass ich in meiner Tätigkeit nur einen Gedanken hatte, nämlich die Nachrichten zu bringen, die die Führung und die Truppen zu führen brauchte. 전혀 몰랐었는데 다행히 제 변호사는 아주 현명한 사람이었어요. 친구가 그를 선임했죠. 그런데 우연히도 심리학에 정통한 사람이었지요. 질이 나쁜 유태인 소년의 게임에 넘어간 아리아인 소녀로 위장을 해서 프라이슬러를 감쪽같이 속이는 데 성공했지요. Im Namen des deutschen Volkes, dass Wilhelm Kuban bewusst die Verräter unterstützt, lässt sich nicht zur Gewissheit erhärten. Ebenso wenig dass er zersetzende Äußerungen in der Wehrmacht pflichtwidrig nicht gemeldet hätte. Er wird deshalb von diesen Vorwürfen freigesprochen. 무지라고 해서 자유로운 건 아니었다. 그가 선고문을 읽는 동안 누군가 제 뒤쪽으로 다가왔어요. 얼굴을 자세히 볼 수가 없었죠. 양복을 입고 있었다는 것만 알 수 있었어요. 내 귀에 대고 이렇게 속삭이더군요. 무죄라고 해서 좋아할 필요 없어. 우린 널 강제 수용소에 집어넣을 테니까. 스탈린그라드, 불행의 징조였다. 스탈린그라드 전투는 전환점이었어요. 반란이 일어날 조짐이 보이기 시작하자 법정은 반란 음모자들을 위협하기 위해서 더욱더 탄압을 가했어요. 항쟁을 하지 않은 사람은 극소수였다.
뮌헨 학생들은 선동적인 전단지를 뿌리며 저항운동을 펼쳤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전단지에는 히틀러를 타도하라, 히틀러는 대중살인자다 라고 써 있었습니다. 그런 전단지가 대학 근처의 벽에 붙여 있었어요. 한 여성 반란자가 잡혔다. 화이트 로지의 정체가 드러났다. 화이트 로지의 조직원들은 모두 친구였습니다. 따라서 다른 동료 학생들이나 친가족보다도 결속력이 훨씬 더 강했어요. 다른 학생들 중 나치당 지지자가 그들을 밀고 했다. 라이슬러는 이 재판을 위해서 공적인 여행길에 올랐다. 다른 반란자들에게 이번 기회에 단단히 본때를 보여줄 거라고 미넨 행정관이 말했어요. 아마도 그 지방 행정관에게 반란자들을 재판 직후에 처형할 책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미오넨 법원이다. 자신의 임무를 잘 아는 최고 재판장은 재판을 재빨리 끝냈다. 하루 만에 세 명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그날 미오넨의 스타델하임 감옥에서 한스와 소피 쇼울과 한 동료의 사형이 집행됐다. 선전문에는 허가 사항과 금지 사항이 적혀 있었다. 정말 체포했을까? 1944년 마지막 법정에 2,000건 중 100건이 사형 선고였다. 하루에 6건 이상이었다. 어머니의 비명 소리는 정말 저절했습니다. 재판관이 사형을 선고했을 때 제 등골까지 오싹해 질 정도였습니다. 사형을 선고한다는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뒤편에서 어머니가 공포에 질린 비명을 질렀죠. 그러자 프라이슬러가 냉정하게 명령했습니다. 여자를 데려가서 물을 마시게 해라고요. 1944년 6월 소련 침략의 결과는 처참했다. 동부 전선에서 중앙 집단군이 붕괴됐다. 독일 패잔병들은 모스크바로 끌려갔다. 독일 제국은 병사를 되찾기 위해 필사적으로 접촉을 시도했다. 서방 진영은 협력을 거절하고 독일의 무조건적인 항복을 요구했다. 결정타를 날릴 때였다. 견디기가 무척 힘든 상황이었어요. 도저히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을 지경이었죠. 전쟁도 거의 끝날 무렵이어서 군대나 연합국의 지원도 제대로 받지 못했어요. 전쟁에 패배할 확률이 짙어질수록 히틀러의 노력으로 국가 사회주의에 세뇌된 독일인들의 정신을 전 세계에 확산시키는 것이 얼마나 무모한지 아주 분명해졌습니다. 군대만이 히틀러를 파멸시킬 수 있었다. 이곳 본부에 모인 음모자들은 독일 제국이 패전 후 파멸할 것을 알게 됐다. 수많은 암살 시도가 실패로 끝나자 발키리라는 새 계획을 세웠다. 국내 수비대가 독일 정권을 인수받고 전쟁을 끝내자는 의도였다.
전제 조건은 독재자의 죽음이었다. 당신과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만이 그 계획을 실천으로 옮길 수 있어요. 안 그러면 힘이 필요한 다른 누군가가 군대를 지휘하겠죠. 힘을 얻으려면 다른 사람을 불구로 만들어야 돼요. 잠시 말을 멈춘 뒤에 또 다시 말을 했습니다. 우리 같은 조직은 또 있으니까 언젠가는 쿠데타가 성공할 거라고요. 히틀러를 살해한다고 감히 누가 하겠는가. 음모자들은 그에게 접근하지 못했다. 스타우펜베르크 백작의 총독본부 발령이 유일한 기회였다. 7월 20일 전에 남편이 저에게 말했어요. 만일 처남이 전화해서 당장 내일 계획을 추진하라고 하면 다시는 집으로 돌아오지 못할 거라고 말이에요. 1944년 7월 20일 12시 40분 총독본부다. 세계의 역사가 이 서류 가방의 위치에 달려있었다. 이것이 마지막 기회였다. 전 스타우펜베르크를 변호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일을 맡을 사람이 그 친구밖에 없었지요. 암살 음모에 가담했던 나이든 장군들은 모두 체포됐어요. 반란은 수시간 만에 진압됐다. 음모자들을 잡는 일은 게스타포에겐 식은 죽먹기였다. 다음 역할은 프라이슬러의 몫이었다. 8월 초 베를린 대법원에서 재판이 시작됐다. 2 Wochen nach der Tat verhandelt der Volksgerichtshof gegen 8 der aus dem Heere ausgestoßenen Verräter, die an dem Verbrechen des 20. Juli führend beteiligt waren. Erwin von Witzleben, Erich Höppner, Friedrich Karl Klausing, Paul von Hase. 재판 과정을 담은 뉴스 영화는 방영되지 않았다. 방송을 내보내기에는 프라이슬레의 말투가 너무나 거칠었기 때문이다. Peter Graf York von Wartenburg, Robert Bernardis. 동료조차도 당황했다. 한 국가에 우두머리인 히틀러를 암살하는 음모를 짠 군 장교들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는 일은 합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 절차와 집행 과정을 관찰해 봤을 때 그 재판은 오히려 사형 선고를 통고하는 절차에 불과했어요. 벌레 취급을 한 것이죠. Der Angeklagte stief bei seiner Aussage über die Heranschaffung des Sprengstoffes. 피고인들에게 왜 보고를 하지 않았느냐고 물었는데 한 피고가 불쌍해서라는 말을 하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프라이슬러가 불쌍해서 총통의 엉덩이 밑에다 폭탄을 설치해서 터뜨렸단 말이야 라고 아주 큰 소리로 고함을 질렀습니다. 너 같은 녀석에게 질문할 필요도 없다면서 다른 피고인을 불러서 질문을 했어요. 피고인들에게 비인간적인 굴욕을 주었지만 별 성과는 없었다. 계속해서 건달 슐렌부르크라고 고함을 질렀어요. 딱 한 번 실수로 백작 슐렌부르크라고 불렀죠. 오죽하면 프리츠한테도 건달 슐렌부르크라고 할 정도였다니까요.
모욕을 주는 것을 즐겼다. 심지어 헤프너 장군의 의치를 압수하기도 했다. 헐렁한 바지를 부여잡은 빛을 뵌 육군 원수에게 이 더러운 늙은이 바지 좀 그만 만지작거려라고 윽박질렀다. 하지만 음모자는 굴욕적인 얼굴빛을 보이지 않았다. Sind Sie nicht auch gerade eingesetzt gewesen in Westpreußen? Aber ich ein vielfaches Hin und Her, dass Sie dem Nationalsozialismus zur Last legen. Im Wesentlichen gedacht an die vielen Morde. Morde? Im Inland und im Ausland. Sie sind ja ein schäbiger Lump! Sprechen Sie unter der Gemeinheit! Ja oder nein? Zerbrechen Sie darunter? Herr Präsident, auf meinem... Ja oder nein? Auf eine klare Antwort! Nein. Nein, Sie können auch nicht mehr zerbrechen. Denn Sie sind ja nur noch ein Häufchen Elend! 섬뜩한 법정의 관람석에는 독일 제국에 충실한 하인들이 자리를 차지했다. 희생자의 가족은 들어오지 못했다. 대 Präsident des Volksgerichts, Dr. Roland Freisler, verkündet das Urteil. Die Angeklagten werden als eidbrüchige, ehrlose Ehrgeizlinge wegen Hoch- und Landesverrats zum Tode durch den Strang verurteilt. Das Urteil wurde zwei Stunden nach dem Spruch vollstreckt. 알고 보니 선고를 발표하고 두 시간 뒤에 사형을 집행했다고 하더군요. 나중에서야 피고들을 모두 사형장으로 데려갔다는 걸 알게 됐어요. 곧바로 플로젠세에 가서 그곳 경비원에게 오후에 끌려온 사람들이 어떻게 됐는지 알려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 경비원이 3명인가 4명이 왔는데 모두 사형당했다고 말해줬어요. 동물을 도살하듯 교수형에 처하라는 독재자의 명령이 떨어졌다. 사형 집행관이 실행했다. 해방이나 다름없었지요. 드디어 숨통을 끊어놓을 듯한 사회의 압력과 게슈타포의 잔인한 폭행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곁에서 마음 편하게 쉴 수 있게 됐으니까요. 잘된 일이었죠. 정말 잘 됐어요. 1945년 2월 3일은 프라이슬레의 마지막 날이었다. 아흥! 아흥! Hier ist der Befehlstand der 1. Flak-Division Berlin. Die gemeldeten Bomberverbände befinden sich im Raum Hannover-Braunschweig. 아주 맑고 화창한 겨울날이었습니다. 구름 한 점 없어서 미국의 하늘의 요새인 보잉기가 아주 선명하게 보였어요. 보잉기들이 나비와 똑같은 모양을 만들어서 하늘을 나는 모습이 매우 아름답기도 했지만 정말 무시무시한 광경이기도 했어요. 그날 프라이슬레는 몇 명의 젊은 장교를 사형 집행관에게 넘길 작정이었다. 10시 39분 베를린의 사이렌이 울리기 시작했고 1분 뒤 미국 폭격기가 베를린의 하늘을 점령하는 바람에 재판은 휴정했다. 11시 3분 로렌도 프라이슬러는
법정에 소송 파일을 놓고 온 걸 깨닫고 찾으러 다시 돌아갔다. 소위탄이었다면 화재 진압이 훨씬 쉬웠을 텐데 아쉽게도 폭발성이 아주 강했습니다. 지하실을 향해 직선으로 떨어져서 건물 전체가 무너졌고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프라이슬러의 죽음은 지독했다. 11시 8분 폭탄이 그의 머리를 정통으로 맞췄다. 빗발치는 폭탄 속에서 2만 명이 죽었다. 가혹한 재판관보다 죽어 마땅한 인물은 없었다. 프라이슬러가 그때 죽지 않았다면은?